아파서요. 읽어주세요. 그럴까? 자, 우리 책 제목을 한번 보자. 꼬리를 꼬리를 돌려주세요. 돌려주세요. 그래, 아빠 한번 읽어줄게요. 요 꼬리는 자, 그림을 한번 볼까요? 요가 목이 말라서 가고 있어 더. 그래요. 우리 내용을 한번 볼게요. 화창한 어느 날, 여우 한 마리가 큰 숲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. 숲 맞은편에 다다랐을 때 여우는 몹시 목이 말랐습니다. 여우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죠? 목마른 표정. 오, 목마른 표정을 짓고 있죠? 다음 장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? 이제 다 마셨으니까 좋은 표정. 그래요. 우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. 여우는 커다란 우유통을 보았습니다. 한 할머니가 땔감을 모으는 동안 내려놓은 것이었어요. 여우는 할머니 몰래 우유를 다 마셔버렸습니다. 그림이 어때요? 우유 다 마셨어. 그랬어요. 자, 우리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. 할머니는 잔뜩 화가 나서 여우의 꼬리를 싹둑 잘라버렸습니다.